내년 경기도부터 시행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얘들아 안녕, 나는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해. 너희들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 의무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 왜냐하면 성인이 된 나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통제가 잘 안 되거든. 하물며 미성년자인 너희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 안 하면은 통제가 더 잘 안 될 거야. 더군다나 너희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곧장 가는 건 괜찮은데 혹시 집에 가지 않고 밖으로 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많이 걱정하시고 관리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반대해. 안녕. 나는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김수윤아라고 해.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공부가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월화수목금토일 다 한다고 해서 공부가 느는 것도 아니고 되는 날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안 되는 날에는 또 집에 가거나 독서실에서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폐지가 너네들에게 됐으면 좋겠어. 안녕, 나는 가톨릭대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은호라고 해. 나도 작년에 1년 동안 야자를 했었는데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하는 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학교에서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에서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엔 독서실에서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어서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안녕, 나는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에 다니는 박윤선이야. 나는 너네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와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야간 자율학습을 한 것도 큰 추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 마냥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잠을 자거나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맛있는 저녁 야식을 시켜서 먹는 것도 지금 와서는 가장 큰 추억거리고 내가 왜 더 열심히 안 하고 많은 추억을 안 쌓는 후회가 되기 때문이야. 안녕, 나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다니는 이승열아 해. 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신서재 공학자를 꿈꿔왔어.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와서 내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어.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 시간이 는 것 같아. 그게 좀 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좀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자신이 활용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찬성합니다. 안녕, 나는 울산에서 남북고등학교 장혜진이라고 해.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강제로 대부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억지로 하면 공부도 집중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고 싶은 거랑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안녕 얘들아, 나는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6학번 컴퓨터 전공 이정원이라고 해. 반가워 만나서. 2018년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난 직접 야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진짜 친구들과 함께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으면서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또 우울도 느껴질 수 있고 혼자만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 실력 향상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랬고 너희도 비슷할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야자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해. 야자하면서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애들과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교실 밖에 쫓겨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재밌었어 생각보다. 그래서 난 너희들이 야자를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어.
내년 경기도부터 시행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